통계청이 지난달 전북 지역의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판매, 즉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생산도 줄었는데 자동차 생산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. 마재호 기자입니다. 항상 인파로 북적였던 전주 롯데백화점.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뒤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. 최소한 방역을 통해서 고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타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소비 위축이 고스란히 통계로 확인됐습니다.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형 소매점의 지난 2월 판매지수는 65, 한 달 전인 1월에 비해 무려 35.3%가 줄었습니다.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도 23.2%나 차이가 납니다.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에 비해 22.2%,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2.6%가 줄었는데 전북 지역의 소비 둔화폭이 유난히 컸습니다. 코로나 확진자가 대형마트에 나뉘어간 이후로 4개의 마트가 저희가 좀 휴업이 있었고요.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일찍 확진자가 나오는 관계로. 상품별로도 모든 제품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. 1년 전에 비해 신발과 가방이 48.2%, 의복 41.1%, 화장품은 26.2%, 가전제품도 5.5%가 감소했습니다. 관공업 생산도 1월에 비해 8.6%가 줄었는데 특히 자동차가 전년 동기에 비해 30.4%나 감소했습니다. 다이오드나 LED 같은 전자부품도 13.4% 줄었습니다. 더구나 코로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.